전에 광을이 갔다 왔어요. 이거 해요. 광을이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아, 단체 수영을 하네. 바다 수영을. 재밌겠다. 재밌지만 되게 힘들 거야. 난 천천히 하고 싶어요. 천천히 합시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자, 날핀! 날핀! 저날 물이 좀 차가웠나 보네. 차가워요.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I couldn't put my face in the water and I was like doggy paddle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 장치 딱 가지고. 저기 스타튜 가지 수영하고 갔다 왔다 다시 와요. 저게 2.5km나 돼요? 그냥 앞에서 봤을 때는 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한 바퀴 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5km면. 와, 대단해요. 아, 저렇게 단체로 수영을 한다고요? 예, 예, 우리 단체로 수영. 좀 바다 수영 원래 위험하니까 같이 하면 좀 안전할 텐데. 아, 예,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저거 사실 벌 받을 때 저런 거. 아니면 해변대 캠프. 그렇죠. 네. 노래까지 하네. 오. 예, 노래도 해요. 노래. 아니 노래가 무슨 군대 부르는 것 같아.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아침에 해운대 바다에서 수영하면 기분이 완전 좋아요. 왜냐면 좋겠다. 일찍 일어나서요. 일출 할 때. 아, 수영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아주 행복해요. 아, 정말 즐기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재밌겠다, 다 같이 하면.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저렇게 수영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 우리 그냥 천천히 가요. 그래서 한 시간 이 정도. 오. 원래 서울 살았어요. 한국 왔을 때 서울 살았어요. 하지만 부산 방문 왔어요. 바다 수영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꿈 부산 살고 싶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부산 살고 싶어요. 부산 최고. 아이고, 부산에 푹 빠지셨군요. 뭐야, 야구도 했고 치어리더도 했고. 장어예요. 부산 왔을 때 처음 왔어요. 내 집. 어머, 집에 테라스 있어요? 예. 커피숍 같아. 고양이? 할아버지. 방글바보? Do you like 바보? 우리 새로운 집 좋아요? 바보, 무시하지 마. 밖에서 나랑 커피 마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햇살도 딱 드는데. 고양이한테 되게 좋아요. 바보는 제 오래오래 같이 사는 친구. 제 오래오래 남자친구 같아요. We have to stay together, 바보. Forever. 바보 너무 좋아요. 트로피 진짜 많아요. 이 정도면 국가대표인데? 메달도 많이 있어요. 메달이요? 메달이 어디 있는데?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This is my... 지금은 메달 다 여기 넣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집에서 준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트로피는 메달. 메달이 그냥 한 가방이에요. 이런 것도 운동 되겠네요.
사업 장사는 범이야. 대박이다. 옛날에 트로피 받을 때 그냥 버렸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초인 시작부터 그다 뭐 지금 모이다. 첫 번 킹 코스 초인 삼전기. 이거 이름이 아이언맨. 아이언맨? 예, 아이언맨. You can see 수영 3.8km, yeah. 그리고 자전거 180km, 그리고 런 마라톤 42.2km. 아, 그래서 2018년 처음 완주했어요. 첫 완주를 나는 기념하지. But this one, 이거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마라톤. 와, 보스턴. 네, 보스턴 마라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어머. This is 제주도. 아, 귀엽다. This is the I don't know 이름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주도 symbol 할아봉만. 이거 그냥 졸린 아니에요. 이거 트레일런. 우와, 우와, 트레일러? 우와, 한라산에서? 예, 예. 한라산. 우와, 나도 놀랬어요. 나도 트레일런 카약 몰랐어요. 장난? 아, 그래서 이 대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내 다리 너무 아팠어요. 풀코스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야, 메달 자랑하느라고 밤새 쉬겠네. 그래도 하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오케이, 됐다.